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아기를 낳는 고통을 주셨고 아담에게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벌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하나님의 벌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면 지옥이 맞아요, 맞아요. 죽고 나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분해 가지고 너뭐 자식들을 다 지옥으로 가서 다 죽지 말고 평생 고통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라. 아이를 낳는 노동, 땅을 일구는 노동을 형벌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잘하셨어요. 이 정도는 질문을 하셔야 돼. 이 정도는 질문을 하셔야지. 형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형벌. 분명히 오늘 아침 강의대로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벌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 안 들을 때는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왜 죄 짓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땅을 막 갈아요. 땀을 흘리고 그래야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게 되고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고통을 겪고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벌을 주셨을까? 근데 이 질문하신 분은 그렇게 벌 줬냐고 그렇게 안 써서 제가 참 기특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벌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렇죠. 그래서 노동을 형벌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질문을 참 잘했어요. 참 이쁘게 질문한 거야. 자, 여러분, 형벌이라는 건 뭐냐? 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시어머니가 죽도록 미워 죽겠어. 또는 며느리가 미워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시어머니
이를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구박을 해도 나는 아무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구박을 해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인간이야. 그런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이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우리는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야. 만약 그것이 가능한 존재라면 이상구 박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상구 박사는 어떤 사람에게? 안 죽어요. 죽을 이유가 왜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속상할 이유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근데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성경 해석을 잘하고 그래도 이 본성은 원수라는 건 미워.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우리는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때는 영생하는 거야. 왜? 그때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원수까지라도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저는 TV 뉴스를 봐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 그렇게 찍어가지고 당선이 되고 그래서 막 뉴스만 안 봐. 안 보는데 또 보고 싶어. 또 보고 또 화내고 싶고 저놈은 새끼라고 욕하고 싶고 그러니까 또 보기 싫고 근데 안 보면 또 궁금하고 이런 거를 죄인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도덕적으로 죄진 거 하나도 죄인은 사랑할 수 없는. 즉 우리는 사랑할 한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 사랑일 뿐이야.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사랑일 뿐이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한번 이 벌이란 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어요.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 말에는 벌이라는 말하고 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들도 우리 한국 민족들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벌 받는다는 말을 뭐라 뭐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죄 받는다고 그랬다고. 기억나요? 그러면 죄 받아. 그게 벌 받는다면 그게 히브리 개념하고 똑같아요. 히브리 개념은 죄가 바로 벌이야. 죄 자체가 벌이라니까. 그게 왜 맞느냐 하면 미워 죽겠어. 자,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켜서 봐도 미우니까 미움은 누구 유전자 켜져요? 그 사람 유전자는 안 꺼진다고 누구 유전자만 꺼지지? 내 유전자 안 꺼지지. 그래서 내가 내 생기만 막고 왜 생기는 사랑인데 그렇죠. 내 기가 막혀 막히면 내 유전자 꺼져서 내 면역력만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병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너무 미워하면 병 걸려. 기가 너무 막히면 많이 해봤지. 그럼 너무 미우니까 그러면 병 나.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리지, 우울증 걸리지, 소화불량 걸리지, 면역력 약해져서 자꾸 독감 걸리지. 그래서 고통받잖아, 독감 걸리면. 그게 미워함으로 인한 벌이야. 미워함,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함이 바로 죄야.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 벌이 온다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독감 걸려서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독감을 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독감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암 걸리게 한다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내가 죄를 지어도 벌 주시는 분이 아닌 그런 사랑인데, 그런 사랑은 우리들 생각에는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 왜? 우리가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상대방을 벌 주고 미워하고 남편하고 미우면 말도 안 하고. 한 여사님 그런 거 안 해봤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죄를 이제 죄 이거를 또 악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죄 또는 악 또는 그냥 두 개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죄악 이렇게 불러. 죄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발음을 어떻게 하냐 하면 아본이에요. 아본. 이 아본의 뜻은 뭐냐? 죄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벌이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와. 그래서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그 아담과 이브가 낳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야.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을 어떻게 이제 그 죽이는 이유는 이제 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아벨은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교회에서 이제 아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 근데 이제 가인은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말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 벌 준다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죽었어도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가지고 죽지도 못하게 하고 영영 불타니까 구토하고 고통받게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무조건적 사랑은 기껏 죄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짓고 죽어봐야 어디서 뭘로 끝나요? 얼굴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옥 불에서 영원히 불탄다는 말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성경의 모순이야.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야.
그 지옥불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지옥불이라는 말이 성경에 지옥불이라는 것은 딱 한 번 딱 나와요. 지옥불. 뭐, 영원한 불, 뭐, 불못, 뭐, 이렇게 이제 지옥불인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한 서너 개 나오는데, 실제로 지옥불이라고 쓴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조심하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에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땡기면 온 말이 몸뚱이가 아무리 커도 뭐예요? 그 말로.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면 이 우리가 말하는데 사용하는 혀는 우리 모든 것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혀를 조심해라. 혀. 여자들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고. 혀. 자, 또 배. 배를 봐라. 말 얘기했고, 배 얘기했고. 그래서 막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려면 뭐예요? 그 키를 잡는 사람이 이걸 잘 잡아야 돼. 그래서 그 큰 배도 키 하나로 방향이 조정되지 않느냐. 말을 조심해라. 그럼 이와 같이 혀도 아주 작은 우리의 몸의 지체지만 온 몸을 다 뭐예요? 온 몸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얼마나 작은 불이, 자, 불이 시작할 때는, 화재가 시작할 때는, 네, 성냥 한 개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게 성냥 한 개가 잘못되면 뭐예요? 온 집이 타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 혀가,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이 뒤집어지기도 해야 안 해요. 말 한마디, 아차, 잘못하면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어. 그렇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사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르는 것이 뭐예요? 지옥불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는 단어 저거. 지옥불이라고 쓴 단어는 저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지옥불은 뭐예요? 우리의 혀. 나쁜 말, 악한 말. 그래서 온 세상을 태울 수 있어.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어. 이거를 지옥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불이란 말, 실제로 막 뭐가 불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 그래요. 뭐 나서 죽겠다 그래. 열불 난다 그러잖아요. 불은 어디서부터 붙고 있어? 그 열불은. 그렇죠. 여기가 지옥이. 열불 나도록 누가 해주고 있어? 그래서 악령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도 죽고 싶고
다른 사람도 뭐예요? 내 원수도 죽이고 싶고. 그러면 내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병 나, 안 나? 그렇죠? 불면증 걸려, 안 걸려? 소화 돼, 안 돼? 고통이 아니야? 그런 거를 벌이라 그런다. 성경의 벌은 그게 벌이야. 하나님이, 너 왜 사람들 미워하냐? 미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너 왜 원수를 사랑 안 해? 너는 그냥 아멘 하면 걸려가지고 고생해봐. 혼 좀 나야 정신 차리지. 이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 때는 그 죄를 안 짓는 데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졌다. 는 말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 하나님 오는데 마중 안 나갔어. 숨었어. 왜?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그래서 왜 숨었어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었잖아. 먹지 말라 그런 거 먹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벌 주실까 봐 숨자.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유전자가 켜지고 생기가 넘치는데 이제는 하나님 오신다. 숨자. 숨은 것도 뭐예요? 벌이야. 왜? 그 행복을 빼앗겼어. 누구한테 빼앗겼어? 악령에게 빼앗긴 거야. 그리고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즉,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오해한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 간에 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 아무 조건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담도 이브도 옷 입었게 안 입었게? 옷 안 입었어요. 옷 안 입었어. 그냥 나체야. 전혀 불편한 거 없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뭐 입었다고 좋아하고 벗었다고 미워하고 그런 조건이 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벗고 있어도 뭐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뭔가 불편해. 그러나 하나님이 딱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오해를 딱 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뭐 치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온 몸을 자세히 보니까 이 동네가 조금 조금 아름다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 동네도 뭐예요? No problem. 문제 없이 봐주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여기는 털도 있고 뭐 좀 이상하잖아. 뭐 그렇게 아름다운 형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가리자. 이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도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기준에서 이거는 좀 어색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 생각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가리고 하나님 오는 소리가 나면 별로 반갑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숨고 싶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 주장 자 뭐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스트레스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 하나님은 전혀 스트레스를 안 주고 있어. 어쨌든 사랑하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분만 임신해서 분만할 때 그 고통.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내가 이제 아기 낳을 때 한번 봐봐. 너희들 이제 되게 아플 거야. 그 앞으로도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벌로 줄 거야라는 경고가 아니에요. 뭘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다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무조건적 사랑으로 전혀 스트레스 없이 나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 낳을 때는 고통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기 아주 순순히 아무 불편도 없이 낳았을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짓고 나서는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이제 죄를 이렇게 지었으니 죄를 지었다는 말은 너는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 뜻에 따라서 변한다. 예, 내 마음에 가진 뜻이 하나님 벌 줄지도 몰라. 하나님의 화내실지도 몰라.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유전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치마를 해 입고 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 오실 때 숨었다는 것부터가 뭐예요? 유전자는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전자는 더 이상 정상이 아니야. 유전자가 100% 정상이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을 거예요. 아기 낳는데. 그러나 유전자가 이제 삐딱해진 거야. 그러니 분만하는데 분만의 고통이 생긴 거라고 하나님은 예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아기 낳으려면 고통스러울 거야. 그것은 뭐의 결과야? 네가 나를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해버린 결과로 스트레스가 온다. 그 스트레스가 너의 유전자들을
변질시켜서 아기를 낳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네가 죄를 지은 결과다. 그러니 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는 아기 낳을 일도 없어 사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형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4장 그래서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저 자식은 말이야 동생을 죽인 놈이야 라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뭐요? 아주 맹렬한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식은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 살게 하면 안 돼. 우리 동네가 전체가 창피해. 저런 놈이 사는 동네. 그래서 가인이 살고 싶은 곳에 가도 다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나가 동생 죽인 자식아. 너는 우리 동네에 살 자격이 없어. 이래서 쫓겨댕기는 신세가 된 거야. 그렇게 쫓겨댕기는 신세가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죠? 그것도 얼마나 큰 고통이요. 그래서 가인이 죽겠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가인은 뭐라고 생각하게? 하나님이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를 벌 주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나를 미워해서 자기를 왕따 시켜가지고 다음 동네 이사 가면 또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가인은 뭐라 그러냐면 아 내가 내 동생 하나 죽였다고 이렇게 나를 벌을 줘서 괴롭히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뭐가 내 죄벌 요게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아본입니다. 아본. 아본이 또 여자들은 아본 잘 몰라요? 아본이 이거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인데 옛날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그냥 죄이기도 하고 뭐요?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죄의 벌을 누가 자기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이리저리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말을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누가 나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벌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가인은 아, 내가 동생을 죽였다는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가지고 나를 온 사방팔방으로 쫓겨댕기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벌 줬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네, 그 다음 줄이 궁금하죠. 네.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 뭘까지 해볼까? 여호와 하나님 대답했어. 그러 뭐라고? 그렇지 않다. 이거 박수. 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멋있어요. 뭐라고요? Not so. 아니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가인도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가인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야. 끝까지 내가 동생 하나 죽였다고 이렇게 나한테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경상도 사람이라면 뭐라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카인! 이제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딱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해서 그게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이 박수 칠 때 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생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벌을 내렸다. 여자에게도 아기 낳을 때 힘들게 만들어 벌을 내렸다. 이러면 내가 생기를 받을 수가 없어. 이게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지금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하게 적당히 넘어갈 수가 뭐예요? 없어. 왜 적당히 넘어가면 생기라는 말이 성립이 돼 안 돼? 무조건적 사랑이 확립이 안 되잖아. 여기 보면 뭐 또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같고 그러면 여러분이 확신을 못하면.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그야말로 제 목숨을 걸고, 파고 들어가서, 이제, 딱, 그렇지. 맞아. 무조건적 사랑, 맞지? 그래서 딱 여러분에게 예,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럼 생기를 탁 받으면, 또 유전자가 한 번 더 회복이 되고 또 한 번 더 이뻐지고 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이 이제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뭐예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서 어려워. 그래서 한번 이제 아 이게 이렇구나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디를 봐도 어느 구석을 봐도 이게 조건적인 것이 나타나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보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가르쳐줘. 자, 맞지? 상구야?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 성경 이 구석, 저 구석을 보면 조건적인 구석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왜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적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 딱 좋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하,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생기를 뭐요? 거부한 사람들이 돼. 그러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 그것이 벌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 즉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로 발생하는 나쁜 부정적, 즉 사망적 현상이 바로 벌이라고 부른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벌은 결국 내가 죄를 지음으로 그 벌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기를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되는 유전자 꺼지는 현상, 사망적 현상이 벌. 곧 벌은 곧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뭐 하는 것이다? 선택하여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라는 말과 벌이란 말은 같은 단어, 아본이다. 자, 우리 이제 주무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럼 벌 안 주면 그냥 망나니로 만들자는 얘기인가?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벌을 줘야만 사람이 착해진다는 그런 죄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전자를 꺼가면서까지 우리를 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단이, 즉 악령들이 우리를 혼란시켜서 마치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해를 시켜서 우리는 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도 뜻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새롭게 만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